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와 함께 주말을 맞아 포항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환호공원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공원에는 벚꽃과 개나리 등 봄꽃들이 싱그러운 봄자태를 드러내며 상춘객들을 반깁니다. 공원 언덕에 위치한 스페이스워크 주변에도 벚꽃들이 만개해 탁 트인 동해바다와 함께 한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눈으로만 봐도 예쁜 꽃들이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향기로운 봄 내음을 만끽했습니다. 벚꽃 폈다고 해서 저희 회사 동료들끼리 벚꽃 보러 놀러 왔는데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바다랑 벚꽃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벚꽃 개화와 함께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인근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처음 맞는 이제 벚꽃이 피는 지금 계절인데 그래서 그런지 전국의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저희 이제 장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홀가분하게 맞이한 주말, 포근한 날씨까지 더해져 시민들은 봄 기운을 더욱 깊이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